반갑습니다. 오늘 지사님 모시고 경기 버스 사업조합과 경기 버스 노동조합이 오늘 원만한 타결을 이루고 격려해 주십시오. 예, 우리 도민의 발인 버스가 내일도 정상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. 또 그동안 협상을 오랫동안 하셔서 많은 고생하시면서도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합의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. 그동안 노고하셨던 우리 우종현 의장님, 또 우리 김기성 이사장님, 또 우리 이기천 위원장님, 또 함께 참여해주신 우리 협상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저는 협상 과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고 또 관심 있게 보고 또 중간에 우리 위원장님과 이사장님과 또 전화 통화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상황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잘 되기를 바라면서 성원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저희 또 경기도청에서도 간접적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또 애를 우리 직원들이 써주셨습니다. 애써주신 협상 담당자 여러분들, 이사장님, 위원장님, 또 의장님, 또 우리 도청 직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 도민들의 발인 버스가 운행을 중단하거나 또는 파업까지 가서 불편을 겪는 일이 만들어지기 전에 양보와 타협을 하게 된 것은 서로 간에 우리 사용자와 노조원 간에 깊은 이해와 또 서로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경기도는 도의회에서도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도 협치를 만들어서 도정을 여야와 이념의 구분 없이 하자는 합의를 보고 있는데 또 그렇게 일을 해왔는데 우리 노동자와 이 또 노동조합과 이 사용자 여러분께서도 노사의 어떤 그런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대승적인 합의를 이끌어주셨습니다. 버스 준공연제도 큰 이슈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 27년까지 준공연제에 대한 말씀 드린 바 있고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이해와 양해 말씀드리면서 차질 없이 또 양측의 의견을 드려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.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우리 도민 여러분께도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. 지사님께서 저기 아직까지 이제 오늘까지 상중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무시대한 것에 대해서 상중스러운 마음이고요. 작년에 약속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올해 또 이런 좋은 자리를 맞이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.